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외난이 넘은 의형제인 짱준이 복수를 해준다던게 그 리핑은 아지트에 가둬두고 한바탕 철석철석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40분이나 야바와 탕리창 등 다른 놈들은 바깥으로 쫓겨 나섰고 요 문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아바아바 그러자 탕리창 이놈은 툴툴 거리는데 웬난 저놈이 뭘 좋은 거 혼자서 처먹었길래 저렇게도 세지? 그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서 먹지 하고요. 참고로 당리창 이놈은 이 저번에 아가씨 두 명과 철석철석을 해도 2분을 초과 못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남이 밤생활을 엿듣는다는 게 그렇게도 재밌는지 이놈들은 지칠 줄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요 귀를 문에다가 찰싹 붙이고 엿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웬난 측은 어떠했을까요? 웬나는 이제 벌리를 다 끝내고 바지를 올리고는 요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는데 됐다! 너 나의 의형제한테 이 총을 한방 먹인 복수는 내가 이제 다 끝냈다! 이제 뭐 가도 된다! 그러자 말입니다. 요번에는 리핑이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웬나를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가도 된다고? 너 지금 뭐 하자는 게야? 나를 지금 갖고 노는 게야? 아니 이게 뭐 들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이게야? 그러자 웬난이 당황해지는데 뭘 어쩌자는 게 없다? 다 끝났으니 가보라고. 이 리핑은 보통 여자가 아닌데 어이 저 웬난이 너 지금 나를 따먹고 입을 쓱 닦고 말겠다는 게야 뭐야? 내 얘기할게. 너희 앞에는 이제 두 갈래 길만 남아있다. 첫째 나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둘째 내가 너를 쏴 죽이든지. 그러자 웬난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기 너 대가리가 괜찮냐? 아까 어제 이 철석철석이다가 혹시 어디다가 잘못 박은 거 아니야? 내는 조폭근답이다. 내한테 시집 오게 되면은 너 고생이야 고생. 하지만 리핑은 막무가내였었다고 합니다. 건달이 뭐? 건달이 어때서? 내 아빠도 건달인데. 리핑은 어려서부터 건달 가족에서 자라다 보니 그녀의 남자 보는 눈이 좀 독특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험악한 조폭근달 세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이 척 자리 잡고 앉을 수 있는 강바지여야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왜 나는 심히 당황해 나는데 저기 말이지 너가 갑자기 이러면 내 엄청 당황해진다. 내는 야 아직 준비가 잘 안 됐거든. 이거 오늘 우리 이제야 초면인데 너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니? 그러자 리핑은 두 눈이 동그래서 쏘아보는데 그래 처음 보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너가 내를 이 해놓니 하고요. 그러자 웬난도 굉장히 억울해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지. 아까 보니 네가 더 세더구만. 내한테 달려들어서 이 쪽쪽 빨아대는데 이 내는 온몸이 다 빨려나가는가 했다야. 그러자 이 밖에서 가만히 엿듣고 있던 야바는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바바 그 자리가 없어서 이 엿듣지 못하는 왕후고와 리한창 러방즈한테 이 설명해 주느라 아주 신이 나 있었다고 하는데 야야 아바야 너 어차피 아무리 아바아바 해도 저놈들이 뭐 하나 쳐먹어. 그러니 좀 조용해라. 저것들이 뭘 하는지 잘 알듣긴다야. 탕리창은 시끄럽다는 듯이 야바를 조용히 시키고는 계속해서 엿듣는데 인연이라는 건 참으로 이렇게도 신기할 정도로 우연하게 맺어지는 경우도 다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는 리핑이 그 외난이 팔을 꽉 틀어잡고 아지트 문을 쾅 하고 차고 나가는데 그렇게 문이 팔캉 하고 열리자 그 문 앞의 광경은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7명의 수컷들이 다들 손을 바지에다가 콱 집어넣고는 지금 침을 개개 흘리면서 이 문에다 귀를 딱 대고는 엿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제일 앞에는 번들번들 대머리 으슬하게 생긴 놈이 아바바 하면서 말이었죠. 그러자 리핑이 빡쳐나는데 뭘 듣니? 재밌니? 이런 나이께나 처먹은 건달이라는 것들이 뭘 이렇게 도둑놈처럼 엿듣기는 엿듣는 거야. 그렇게 듣고 싶으면 이 집에 가서 너네 애미 애비가 하는 걸 도둑질에 듣지 그래? 가자 웬나나. 헤.
리핑이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꽥 지르고 나가자 이 야바고 당리창이고 러방쓰고 다들 뻘쭘해서 대가리를 획 돌리고 이 뒤통수만 쓱쓱 긁어댔다고 합니다. 이 리핑은 그 웬란을 끌고 당장에서 리준이 이번에는 병원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러면 이때 리준 측은 어떠했을까요? 이놈은 병원 침대에 이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전체 조직원 150명을 모두 다 집합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내 딸이 지금 난강 기차역이 왜 난 그놈들한테 잡혀가 있다. 무슨 일 있어도 내 딸을 구해와야 된다. 만약에 앞을 가로막는 놈이 있으면 대가 통에 쏴부숴도 좋다. 뒤처리는 내가 무조건 책임질게. 제발 좀 부탁한다. 그 딸을 납치당한 리쥔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그의 부하놈들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공을 세우게 되면은 단번에 자신이 서열을 확 끌어올릴 수 있으니 말이었죠. 알겠습니다 형님. 걱정 붙들어 매이소. 그렇게 다들 기세등등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발캉 오라 이 병원 호신문이 열리더니 리핑이 자기 발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부하놈들은 다들 길을 비켜서 한갈래 길을 내주는데 어라? 이 리핑이 뒤에서는 쪼웬나 이놈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나갈 때는 웬나니 기세등등하게 이 리핑이 손목을 꽉 틀어잡고 나가던 게 이제는 리핑이 웬나니 손목을 꽉 틀어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무슨 상황이라니? 침대에 누워있던 리준도 심히 당황해 나면서 연속 자신이 눈을 막 비벼대는데 혹시라도 이게 헛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고요. 아빠와 웬난 사이 일은 이제 이쯤에서 끝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웬난과 내는 결혼을 할 거니까 이 부하놈들을 시켜서 이 결혼 준비나 잘 하시고요. 오케이? 그럼 웬난아 우리 가자. 그러자 이 너무나도 어기막힌 리준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였었는데 웬난아 내 그 순돌린이 신발 위에는 당장에서 내놓을게. 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요 납작 기어다닐게. 그러니 내 딸은 좀 놔주라. 그러자 웬나는 아버지 내랑 이 리핑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아버지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얘기만 하셔. 내가 가서 모가지를 삐틀어서 이 아버지 앞에 끌고 올게. 아니지 이건 아니지. 리준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었는데 난강구역이 강바즈 웬나나 그래 너가 진짜 난강구역이 강바즈 맞다. 만약 이제 그 누가 인정 안 하면은 내 리준이 나서서 박살낼게. 그러니 이 내 딸은 좀 놔주라. 쪼웬나 형님이. 그러자 곁에서 이 리핑이 두 눈을 희번덕거리는 거였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린다. 아빠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이 결혼은 진행합니다. 내 성격 모르시나요? 내가 언제 아빠 말을 듣는 걸 봤나요? 이제 그 손자 손녀나 안아볼 생각이나 하고 있으세요. 웬나나 가자. 예. 그러자 웬나는 아버지 저 갑니다. 아버지. 그러자 리쥔은 그 아버지 소리 좀 걷어 치워라 이놈아. 이 못생긴 뚜꺼비 같은 놈이 감히 내 백조 같은 딸을 먹어. 이 웬나는 리핑을 데리고 기차역 아지트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때 기차역 측은 어떠했을까요? 아바 야바가 또 나서서 이 일이 자초지종을 분석하려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또 당리창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 그놈이 아바아바 소리 좀 그만해라 이놈아. 아이고 이 세상이 참으로 미쳐 돌아가는구만. 미쳐 돌아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 뚜꺼비와 백조가 함께 살다니. 그때 내가 끝까지 나서서 이 짱준이 복수를 해준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툴툴대고 있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웬난 이놈이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근데 이 곁에는 또 리핑이 손을 꽉 잡고 사이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인사해라. 이제부터 너희네 형수님이시다. 앞으로는 깍듯하게 모시고 그리고 저 3층에 제일 안쪽에 룸을 지금 누가 쓰고 있지? 왕후구와 린한창 너희네 둘이지. 지금 당장 가서 비워두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저 안에 룸을 쓸 거니까. 그러자 그럼 우리는요? 왕후구와 린한창은 이 당장에서 룸을 빼앗길 신세가 됐다는데 그럼 뭐 방이 이렇게나 많은 모텔 아지트인데
그 2층에서 뭐 아무 방이나 청소해서 써래. 그리고 이 3층에 있는 다른 룸들도 다들 비워둬라. 어? 이제 아마도 매밤 찰싹찰싹 이느라 시끌벅글 하겠는데 너희네 잠을 못 자겠다. 뭐라고? 그렇게 리핑이 한 명이 들어오자 이 전체 조직원들은 3층의 룸을 다 빼앗기고 2층으로 쫓기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웬남과 리핑은 번개 같은 결혼식을 하게 되었었고 수천 명의 하객들이 축복 속에서 이 결혼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계구역의 흑사회 강바지 결혼식인데 어련하겠습니까? 이는 완전 희극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리준이 실제 이름은 쩌준이고 리핑이 실제 이름은 쩌를핑인데 그럼 제가 왜서 리준과 리핑으로 바꿨을까요? 네, 왜냐면 짱준과 쩌준 이 두 이름이 듣기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때 듣다 보게 되면 막 헷갈리면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하이 센스가 있는 종일이가 이 성씨를 리가로 바꿔서 듣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이 쩌웬난이 첫 번째 마누라는 진짜로 웬만한 여자가 아닌데 나중에 웬난이 네 번째 마누라가 19살이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그 소식을 들은 리핑은 이 다짜고짜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네 번째 부인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쾅쾅 패대기 시작했었는데 그것도 성차지 않았는지 이 자신이 부하들을 보고 그 네 번째 부인은 움직이지 못하게 이 손발을 꽉 잡으라고 했다는데 그리고는 그 자신이 뾰족한 구두발로 임신한 넷째 부인이 배를 향해서 콱콱 밟아놔서 유산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리핑은 참으로 지독한 여자였었는데 만약에 짱조린이 난시에 태어났더라면 무조건 그 텐시오펀 같은 이 마적대가리로 됐을 여자인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제일 불쌍하고 이 제일 애매한 놈이 한 놈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리핑한테 권총으로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짱준 이놈인데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짱준한테 알리죠? 사실 웬난도 이 답답해서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미루면서 안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짱준은 맨날 병원 침대에 혼자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는 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술에 떡이 된 탕리창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른 놈들은 솔직하게 이 짱준이 또 미쳐서 날뛸까봐 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한 건데 탕리창이 무서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탕리창이 술에 알딸딸해져서 이 병원으로 들어가자 짱준 이 불쌍한 놈은 아주 신나하는데 짱준 이놈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그 자신의 의형제 웬난이 복수를 해주기만을 거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오, 우리 탕리창이 왔구나. 어서 오라야. 아니 이게 왜 요즘 다른 놈들은 나를 슬슬 피하는 것 같지? 내 기분 탓인가? 그래 탕리창아 나 한 가지 얘기해둬라. 그 우리 의형제 웬난이 나의 복수를 어떻게 확실하게 해줬더냐? 응? 그러자 탕리창은 혀를 끌끌 차는데 이러한 불쌍한 놈을 봤냐고요. 웬난이 너를 위해 한 복수를 그랬니? 해줬지. 그거 아주 확실하게 하더구만 뭐. 웬난 그놈이 거의 한 45분을 해주던데. 그래? 그러다 짱쥐는 애써 해 하는데. 하하하하하. 역시 내 의형제 웬난은 다르다야. 아니 근데 그놈이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지? 그래. 뭐 어찌됐든. 그래서 그 에미나이 지금 어디 있는데? 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데? 아휴 이 불쌍한 놈. 이 탕리창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리핑이 지금 어디에 누워있냐고?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 웬난이 이불 속에 누워있겠지? 리핑이 이제는 우리 아지트로 옮겨왔거든. 그 에미나이가 들어오자 그 둘이 아지트 안이 3층 룸을 다 차지하고 우리는 다 2층으로 쫓기고 내려갔다야. 아이고야 말도 마라. 요즘 맨날 이 3층에서 구동구동 대면서 신음소리까지 들려오는데 이 여자친구가 없는 것들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 그게? 뭐? 그러다 짱준은 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어? 창거 제발 좀 장난이라고 좀 해줘! 그러다 탕리창은 그 짱준의 어깨를 툭툭 쳐주는데 진짜다 이놈아. 그래서 봐라. 의형제라는 놈들이 다들 너가 빡칠까봐 두려워서 너희 전화도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다 짱준은 으아 하고 아주 비명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네, 이 짱준이 요 자그마한 그릇에 어떻게 이렇게 큰 충격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짱준은 또 갑자기 머리를 절레절레 저어대는데
아니지 아니지 당리창아 너가 알잖아 어? 저 위엔 난 그 딱 두꺼비처럼 생긴 누마가 뭔 매력이 있다고 리핑이 걔를 택해 택해도 이 잘생기고 키 큰 이 짱쥔을 택해야지 사실 이 짱쥔이 실제 인물은 엄청 잘생겼다고 합니다 머리통은 작은데 요 얼굴은 또 얄팍한 게 지금의 연예인 상이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키는 엄청나게 크고 어깨도 쫙 벌어진 게 어디 하나 나무담 할 데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당리창은 혀를 끌끌 차면서 맛이 갔군 맛이 갔어 라는데 짱쥔 이놈이 글쎄 이제 슬슬 미쳐가는 생김새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병원 호시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이 웬난과 리핑이 샷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두 놈은 지금 손을 꼭 잡고 이 리핑이 웬난이 허리까지 꼭 감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리핑이 입은 옷은 또 그날의 짱쥔을 그렇게도 설레게 했었던 그 치마에 또 그 향수 냄새였었는데 그러면 이때 짱쥔은 어떠했을까요 저 웬난이 너 내를 위해 복수를 해준다더니 뭐야 이렇게 복수를 해주는 거야? 야 이 의리 없는 놈아 그러다 웬난은 난처해 하면서 머리도 돌리고 멀리로 바라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리핑이 앞에 처음 나섰는데 리핑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건달 무리에서 자라왔었으니 이러한 놈들을 어떻게 다루면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짱쥔 쥔거 내가 미안하게 됐수다 근데 이 100% 다 나의 잘못만은 아니죠 내가 웬난한테 총질을 하려고 갔었는데 주인거가 거기서 나서기를 왜 나서냐고요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이러는 게 어떨까요? 그 이번에 제가 총을 한 방 먹인 걸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결혼식에 이 주인거의 축의금으로 받은 걸로 그냥 칠게요 네? 그러니 이 축의금으로 그냥 퉁치고 안 내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다른 놈들은 다들 큰 걸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럼 됐지요 그러다 짱쥔은 이거 뭔 개똥방구 같은 소리야 아이쿠 짱쥔은 욱해나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아파서 거의 죽는데 리핑아 너 웬난 저 꼬라지를 좀 봐라 저거 키도 나보다 한참 더 짤막하지 생긴 건 저거 또 뭐야 저게 내 10분의 1이나 따라오니 저게 저 두꺼비 같은 생긴 놈이 나보다 어디가 좋다고 에? 이 나한테는 총을 쏘고 저놈과는 철석철석이나 하고 그랬다 내는 이 내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에헤 그러다 곁에서 웬난이 한마디 하는데 네 그 리핑이 뭐니 리핑 에? 형수님이라고 불러야지 어쭈 그러다 짱쥔은 더 빡쳐오르는데 이 두꺼비가 말을 하네 이게 너 이 의리 없는 두꺼비는 아가리나 딱치고 조용해라 다시 한번 그 아가리를 나불나불거리면 내 그 도끼질 해버릴 테니 내 도끼 어디 갔니 그러다 웬난이 또 시끄러워 알았다 하는데 이 리핑이 피식 웃으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얼굴만 보게 되면은 이 주인거가 더 잘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남자는 뭐 얼굴을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웬난한테는 그 누구도 수그리게 만드는 이 패기가 있다고요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거고요 그러다 곁에서 웬난이 좋아서 했어 해 하는데 장준아 들었니? 이 앞으로는 형수님이라고 깍듯이 모셔야 된다 그리고 너한테 총을 한 방 먹인 거는 그냥 결혼식 축의금이라 생각할 테니 어? 퉁치자고 아야? 그런데 말이다 리핑아 아니 우리 인연도 참으로 이거 기가 막히지 않니? 웬난히 얘기를 듣자 리핑은 의아해 하는데 뭐가 또 하고 리핑아 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 아빠한테 총을 한방 먹인 거는 이 결혼 예물로 치고 네가 짱쥔을 한방 먹인 거는 결혼 축의금으로 치고 이 기가 막히지 않니? 네, 그 뒤에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그 난강구역이 강바즈 쪼웬난이 집안이 강바즈 리핑한테 그냥 한바탕 뚜가뚜가 하고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 인연이란 건 참으로 이렇게도 우연하고 모르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 이때쯤 그날 밤 제가 갑자기 흥이 나서 이 나이트로 놀러가서 우리 집이 강바즈 김향자 씨를 만나게 되었다는데 11년 전이 저는 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잘 살고 있어서 뭐
한국으로 올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나이트에서 흔들어대다가 우리 집 강바지 김향자 씨를 만나고 갑자기 좋아져서 이 한국에까지 따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종일 TV라는 채널이 생기게 된 거고 이 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만약에 그날 밤 나이트를 가지 않았더라면 이 종일이는 아직도 우물 안에 청개구리처럼 이 바깥 세상을 모르게 살게 될 테고 이 자신이 가치도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간략해서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이 나이트란 게 이렇게 좋은 데랍니다. 그러면 항상 종일이를 빛내주고 종일 TV라는 채널이 존재하게 만드는 우리 집 강바즈와 이 구독자 형님 누님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다음 회에 또 짜이지.